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카지노 시즌2 7화에서 차무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라울을 죽이지 않으면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차무식은 빅보스 다니엘을 찾아갔었습니다. 다니엘은 차무식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죠. 짧게 요약하면 지 잘났다는 뜻이었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힘든 과거 시절에 자신의 보스가 많은 돈을 주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다니엘의 재능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과거 자신의 보스처럼 보는 눈이 정확했기 때문이었다는 뜻이었죠. 다니엘은 차무식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자화자찬할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은 훌륭한 눈을 가졌습니다. 현재 그에게는 차무식의 분노가 보입니다.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영역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짐작했죠. 다니엘은 차무식을 노린 범인이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차무식을 아꼈기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까지 하며 달랜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를 더 말해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에 관련해서 존과 상의하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해라. 두 번째는 절대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였습니다. 다니엘은 차무식에게 심각한 경고를 날린 것이죠. 이에 차무식은 고민합니다. 라울을 건드렸다가는 다니엘의 눈밖에 날 것임이 분명하니까요. 그건 죽음을 뜻하죠. 차무식은 다니엘의 말대로 우선 존에게 상의를 합니다. 존은 단호하게 말했죠. 절대로 안 된다고요. 다니엘은 존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걸 확신했기에 상의해보라고 했던 것이었죠. 다니엘의 눈에는 존은 냉정하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인재였으니까요. 중요한 일을 맡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존은 다시 한번 차무식에게 일러줍니다. 나랑 상의해보라는 말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라고요. 존은 눈치가 빠르고 똑똑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존의 경고에도 차무식은 라울을 죽여버렸죠. 다니엘은 라울이 실종되자 존을 불러들입니다. 그러고는 차무식이 라울을 죽인다고 했는지 추궁했죠. 존은 그런 소식을 들은 바 없다라고 답합니다. 존은 다니엘에게 차무식을 데려오라는 미션을 받고 바로 차무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존이 라울에 대해 묻자 차무식은 난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가야겠다고 했죠. 이 말에 존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존은 차무식을 잡아서 다니엘 앞에 대령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였고 역할이었을 텐데요. 존은 끝까지 차무식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무식에게는 많은 의형제들이 있지만 정팔이나 상구와는 달리 존은 차무식을 진짜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무식은 라울이 노리던 주요 사업을 존에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했었죠. 존은 그동안 다니엘 밑에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했는데 주요 사업에는 껴주지 않았죠. 그냥 개처럼 사람 죽이는 일만 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7화에서 라울은 죽기 전에 존을 쓰레기나 주워먹던 거지놈이라고 했었죠. 존은 자신을 인간으로 믿어주던 차무식에게 진심으로 감동한 상태입니다. 이제 8화에서 다니엘은 존에게 차무식의 살해 명령을 내릴 텐데요. 존의 총구는 형제인 차무식이 아닌 다니엘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작품에서 차무식의 진정한 형제였던 존, 과연 결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